한국의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이 지난 1일 토요일 온타리오주 토론토 북부 본 한인교회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펼쳤습니다. 온주 한인 맹인 후원회의 초청으로 지난달 27일 토론토에 온 공연단은 한국 캐나다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오는 6월 6일 또 한 차례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맹인 후원회의 원종필 이사장은 예술 단원들은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한류 문화를 널리 보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이 예술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종대왕 당시 존재했던 관현 맹인 제도를 재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창단했으며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에서 공연하며 한국 전통음악의 우수성을 알려왔습니다. 예술단의 운영을 맡고 있는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의 김미경 관장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문 음악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악을 전공한 시각장애인들이 일자리가 없었지만 이런 예술단이 창단되면서 자기가 전공한 음악도 펼치고 일자리도 얻고 전통문화도 알리는 좋은 문화사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부여받고 저희가 이번에 캐나다에 공연을 오게 됐습니다. 한인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연은 가야금 병창 흥부가중 제비종고에서 이현아 씨의 창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 검은고와 대금 이중주 금강산이 독특한 한국 전통음악 가락을 선사했으며 대금과 피리, 검은고 등 6개 악기가 어울린 산조 합주가 흥을 북돋았습니다. 또 이현아 씨는 박경민 씨의 피리에 맞춰 성가 Amazing Grace를 불러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타악 합주 울림 순서에선 이진용, 정철 씨가 신명나는 장구 가락을 뽐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아 씨가 단원들의 연주에 맞춰 민요를 잇따라 열창했으며 이에 참석자들은 기립 박수를 보내며 앵콜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현아 씨는 한민족 정서가 가득 찬 아리랑을 불러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으며 공연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박수로 환호했습니다. 이날 공연은 시각장애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최고 수준의 공연을 선사한 예술단 단원들의 인간 승리를 목격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RTV 뉴스 임윤선입니다. 감사합니다.